친구가 데려간 곳은 역 근처의 목 좋은 포장마차 자리였다. 포장마차? 장사가 잘 되는 자리래. 자리가 내가 봐도 너무 좋아. 근데 그 친구가 대뜸 내 2천을 줄 테니까 해라 그래. 주라. 나 저거 해야겠다. 서울에 와서 그때까지 욕심 한번 버리지 않고 살았던 주성 씨. 그러나 그 포장마차 자리만큼은 달랐다. 철가방부터 분식집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요식업에 종사했던 주성 씨. 우선 포장마차의 기본 메뉴인 우동과 짜장면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가정집에 배달을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식 왔다고. 박수치면서 이런 즐거움도 있는 거구나, 음식이라는 게. 그러면 나는 나중에 장사를 하면 정말 무슨 이벤트성으로 손님들한테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메뉴를 한번 해봐야겠다. 철가방 배달 시절 손님들이 즐겨 먹던 음식을 떠올려 보니 답이 나왔다. 유독 얼큰한 음식을 많이 찾는 우리나라 사람. 세상에서 제일 매운 짬뽕이라면 손님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정도면 되겠어.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맵고 짜고 탕 문화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손님들한테 저를 각인시킬 수가 없어. 아, 그러면 한번 정말 못 먹을 정도로 맵게 한번 해보자. 매운 짬뽕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심차게 내놓은 매운 짬뽕. 그러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해. 아, 저기 가서 짬뽕 먹었는데 너무 매워, 못 먹어. 너 한번 먹어봐 하고 데리고 오는 거야, 친구들을. 젊은 친구들이 한 그릇 달라고 오고 또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나는 우동 먹게, 나는 짬뽕 먹어봐. 막 이러는 거야. 정말 이제 막 사다리가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 짬뽕이라는 게. 3개월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매운 짬뽕을 찾기 시작한 사람들. 매운 걸 못 먹는 손님에겐 짜장면과 우동에 타먹으라고 짬뽕 국물을 나눠줬다. 반응은 기대 이상,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뚝뚝하고 괜찮은데요? 손님들 반응이 기가 막혀요. 막 성질 내고 욕은 사람 있지. 아주 뭐 짬뽕 드시면 웃음이 끊기질 않아. 정말 매운 걸 하길 잘했다. 그리고 얼마 후 언론에 주성 씨의 짬뽕이 소개되며 대박 짬뽕집으로 거듭나게 된다.